자,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시간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멋진 말 그리고 멋진 시간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그런 분입니다. 소개해드릴게요. 행복한 시간 만들어주실 우리 김재동 씨를 박수와 함께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더운데 쓰셨습니다. 아이고 진짜 덥지요. 저는 뭐 부채 대신에 마이크 하니까 이렇게 있다 보면 오늘 부채질 한다고 박수 치시기가 아마 좀 힘드실 건데, 원래 박수는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게 박수가 아닙니다. 원래 그리고 진짜 무대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진짜 출연진들은 누구냐 하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고개 딱 돌리셔가지고 부채 잠깐 내려놓고 무대 쪽 말고 옆 사람한테 박수 막 있는 힘껏 한번 쳐줄 수 있어요. 옆 사람한테. 네. 그리고 옆 사람 얼굴 딱 쳐다보고 한마디씩 해주세요. 제가 하는 그대로. 옆 사람 얼굴 쳐다보고. 자, 옆 사람 얼굴 딱 쳐다보고. 모르는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면 인사하고. 네. 옆 사람 얼굴 딱 쳐다보고. 내가. 큰 소리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래도. 니 덕에. 산다. 네.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옆에. 네, 옆에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결국 집에 가보면 이런 것만 기억이 남습니다. 네, 앞에 있는 사람 뭐 볼 건 뭐 있습니까?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야기할 건데요, 억수로 덮어가지고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죠? 그리고 저도 오래간만에 여러분들한테 나왔고,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아니 전세계를 통틀어서 이래 덮은 데서 혼자서 한 시간 동안 하라고 던져놓으면 사람이 힘듭니다. 그죠? 그렇지만 입금은 됐고 돈은 들어왔고, 근데 그 돈 중에 절반은 우리 회사 사람들한테 줬고 절반은 미얀마에 있는 아이들, 우리 또래에 있는 아이들 학교 짓는데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웃겨야 될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왜냐면 돈 안 받았기 때문에. 입금은 됐으나 그 돈 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하게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오신 언론인 분들에게 조금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짜집기에서 내보내지 말고 말을 있는 그대로 끝까지 좀 내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주고받고 눈치 보지 말고 그렇게 합시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저도 저 혼자 얘기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도 마이크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하실 얘기도 하시고 제가 드릴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오늘 세종시죠? 그리고 충청도죠? 그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꼭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충청도 사람들이 느리다 그러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동의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딱 느리게 든다. 네. 내리시고. 동의 안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내리시고. 그렇지. 네. 충청도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충청도, 세종시, 충청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이 느리다는 것은 그 사람들 얘기지 여러분들은 그 얘기에 절대로 동의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절대로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느린 게 아니고 느긋한 겁니다. 그럼 그 둘 중에 차이가 뭐냐? 느린 거는 빠르고 싶은데 못 빠른 게 느린 거고, 느긋한 건 빠를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 두 가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샤인 볼트가 뛰는 걸 보면서 저거 따라잡아야지 하고 길을 쓰고 뛰는 사람은 느린 거고, 뛰는 거 보면서 아따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느긋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쪽 아닙니까? 그리고 충청도는 특히 세종시는 빠를 이유가 별로 없는 지역이죠. 왜 그럴까요? 한반도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윗지방 사람이 만나자 그러면 내려오라 그러면 되고, 아랫지방 사람이 만나자 그러면 올라오라 그러면 되고, 세지방 사람이 한꺼번에 만나자 그러면 중간에서 만나자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빠를 이유가, 뛸 이유가 별로 없죠. 그 다음 자연재해 크게 많지 않고, 농사 잘 되고 사람들 좋고, 그러니 마음이 조급할 이유가 별로 없죠.
그 다음 이야기 짜짓게해서 내지 마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맥락을 잡아주세요. 제발 정치적으로도 여러분들은 단 한 번도 몰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한번 주고 저쪽에도 한번 주고 이놈도 한번 줬다가 저쪽에도 한번 줬다가 그래서 유권자들이 정치인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들이 유권자의 눈치를 볼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주신 곳이 여기입니다. 네, 여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 다음 경상도 전라도가 아무리 싸워봐야 요즘은 잘 안 싸우지만 아무리 싸워봐야 결국 대통령을 결정하는 것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깨에 힘주고 있고 이런 특별시를 가질 자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균형 감각으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해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제가 충청도에 와서만 하느냐? 그렇지 않죠. 다른 지역도 우리나라 모두의 고유의 언어와 사투리들이 전부 다 있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싸우지는 말아야 하지만 저는 지역의 특색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각 지역마다 장점이 있는 거니까 대표적으로 저는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그 지역의 9시 뉴스 정도는 그 지역 사투리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다. 경상도에서는 경상도 사투리로, 전라도에서는 전라도 사투리로, 충청도에서는 충청도 사투리로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우리 아이들에게 6살, 7살부터 영어 가르치는데 이렇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제가 돈 안 받았으니까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리는 겁니다. 3살, 4살 때부터 영어 사실 두 마디만 하면 물건 팔고 장사하는 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물건 사가면 땡큐, 안 사가면 빡큐, 끝이지 뭐. 그거 크게 길게 이야기할 이유 별로 없고 그 다음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까지 남의 나라 말 영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영어를 배우고 싶은 아이들이 중학교 정도부터 1학년, 3학년 정도까지만 그냥 교양 과목 정도 수업해서 회화 정도만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선택 과목으로 해서 대입에서는 영어 없애줍시다. 애들한테 좀 그래줍시다. 그래서 애들 가방 속에서 책 한 권이라도 좀 꺼내주자. 이 애들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니는 니 새끼 없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전. 그런데 저는 아직 죄송하지만 부모였던 경험은 없고 아이였던 경험은 있으니까 오늘은 순전히 아이들 편 좀 들겠습니다. 애들 좀 뛰어놀게 해줍시다. 그래야 그게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적어도 최저임금 지금 얼마입니까? 7,530원이죠 5,580원에서 6,040원에서 6,470원에서 7,530원까지 오는데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꾸 언론에서 자영업자 아이들 이렇게 싸움 붙이지 말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드니까 최저임금 6,430원이든지 6,470원이든지 7,530원 현행 유지하면서 받고 나머지 7,530원에서 만원 정도 수준까지 갈 때까지 그 임금 명세서 들고 가면 세종시든 정부 부처든 관공서에서 그 차액만큼 보존해 주면 자영업자의 부담은 덜고 아이들의 소득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식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거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에게도 아이들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아이들이 있고 편의점에 가서 800원짜리 전주비빔밥 삼각김밥 사먹고 라면 사먹고 하는 애들 전부 다 우리 애들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들 일했을 때 그 주머니에 돈 좀 많이 들어오게 하자는 거잖아요. 결국 가계소득이 높아진다는 건데 그런 거 좀 안 해줄 이유 없고 우리 아이들 편에서 열심히 하루에 10시간씩 8시간씩 7시간씩 아르바이트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청년들 얘들 주머니에 돈 좀 들어가는 거 그거 뭐 그렇게 아깝습니까? 재벌들은 3조씩, 4조씩, 수조씩 그냥 상속받아도 가만히 있으면서 그런 돈 주는 데는 좀 아끼지 맙시다. 애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놉니까? 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돈 주머니에 돈 많이 들어가면 그 돈이 어디 갈 것 같습니까? 걔들이 말살 것 같습니까? 독일에 돈 들고 갈 것 같습니까? 올림머리 할 것 같습니까? 별장 살 것 같습니까? 고급 자동차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동네 나와서 김치찌개 하나 더 먹고 소주 하나 더 먹고 불판에 삼겹살 하나 구워서 더 먹고 그게 뭡니까? 자영업자들의 소득 증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애들 주머니에 돈 좀 들어가게 하고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 주머니에 돈 좀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그런 거 겨우 지금 16% 17% 인상했다고 입에 거품 물고 난리치는 언론들이 있거든. 어른들이 딱 나서가지고 애들 일하는데 그 주머니에 돈 겨우 600원 700원 더 들어간다 그러고 어른들이 그 뒤에서 뺑도 좀 대주고 그런 세상이 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좀 만들어 봅시다. 자영업자들 힘드신 거 그 충분히 보상해 가면서 우리나라에 그 정도 돈이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무기 수입 전 세계 1위 했습니다. 87억 달러 무기 수입했고 그 중에 80억 달러 거의 9조 가까운 돈 써가면서 미국 무기 수입했습니다. 그 무기 수입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한반도에 평화체제 정착시키고 국방은 국방대로 강조하되 거기에서 남는 돈들 여러가지 돈들 좀 아끼고 부자들한테 세금 좀 더 걷어서 우리 애들한테 돈 좀 주자는데 그리고 그 돈이 그냥 정부 돈이고 국가 돈이고 공짜 돈입니까? 여러분들이 낸 돈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소주 먹고 여러분들이 버스 타고 여러분들이 지하철 타고 대통령이 위도 벗어가지고 자기가 건다고 해서 박수 칠 거 한 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박수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위도 벗어서 자기 옷 자기가 걸겠습니다 하면 아이고 이제 제대로 된 대통령이 섰구나 하기 전에 맞다 우리 아빠는 나는 평생 내 옷 내가 걸었지 내한테 박수 한번 쳐주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존엄을 가지고 살지 대통령하고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커피잔 들고 내려오는 거 박수칠만 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평생을 커피잔 자기가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박수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힘 있는 사람들 가끔씩 부러울 때도 있지만 그 사람들 솔직히 얘기하면 내 이런 얘기하면 또 욕 얻어먹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애들 좋은 대학 이름난 대학에 간다 그러면 걱정하셔야 됩니다. 특히 서울대 고려대 연대 특히 서울대 간다 그러면 좋아할 게 아니고 걱정해야 됩니다. 지금 독방에 수감되어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입니다. 그러니 그 아이가 서울대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돈이 있고 힘이 있는 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곳에 가면 걱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잘라내가지고 김제동 서울대 정면 비판 이런 식으로 기사 쓰면 곤란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여기 계신 분들은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우리 아이들이 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아이고 아직도 차 뒷문을 열어줘야 기어나오죠 그것들은 그렇게 크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좀 불쌍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지창문은 지가 열고 나올 수 있어야지 우리 애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마냥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존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맞다 나도 지하철 탈 때 그냥 문 열리더라. 맞다 나도 버스 벨 누르면 뒷문 열어주더라. 맨날 빨간 카센트 칼고 그 길 걷고 좋은 데만 올라가면 좋을 것 같지만 저도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사실 진짜 박수 받아야 될 사람들은 여기 부채질하고 여기 와서 자리 채워주고 지루해도 지루하다는 얘기 안 하고 박수 쳐주고 생활을 이끌고 삶을 이끌어온 여러분들이 다 박수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걸 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사실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높은 분들 까대고 나면 다음 행사에 섭외될 가능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너무 하나. 그러나 인생 오늘만 살고 마는 거지 뭐. 9년도 싸웠는데 더 못 싸울까봐 뭐.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 돈 많고 힘 많은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우리같이 우리 지금 살고 화장실에서 줄 서서 들어가고 그 다음 여기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고 바닥에 앉고 내 옆에 있는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찢고 뽑고 하는 우리 일상들이 결국 대한민국을 이루어내고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한 사람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우리가 꼭 같이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겁니다. 저는 예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 하죠. 그죠?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금수저 흙수저 이런 단어가 나오게 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죠.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2항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특수계급의 제도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은 헌법 위반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존재하니까 그러면 금수저들을 늘 부러워만 하고 있어야 될 거냐? 그렇게 살면 우리가 좀 기분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여가지고 금수저보다 흙수저가 나은 점들을 오늘 한번 생각해보자. 뭐가 있을까요? 첫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쪽수가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좀 많이 외롭고 우린 좀 덜 외롭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어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때 그리고 나라에 일 터졌을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권을 교체하는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다 촛불 들고 가서 검찰도 지지고 국회도 지지고 다 한 거 아닙니까? 촌놈으로? 그러니까 박수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마음 놓고 이야기 좀 합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나눴을 때 흙수저들이 훨씬 더 쪽수가 많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제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들 무슨 일을 당하면 이제 저보다 나서서 함께 싸워줄 거 아닙니까? 쪽수가 훨씬 많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 둘째,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사는 게 조금 더 편할지도 모르겠다. 여러분들은 비행기 안에서 누가 땅콩 주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가서 먹고 가면 되잖아.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그게 좀 힘들어요. 자기 회사다 싶으면 땅콩 주면 까달라 그래야 되고 안 까주면 화내야 되고 화내도 안 되면 무릎 꿇으라 그래야 되고 무릎 꿇어도 안 되면 비행기를 돌려야 돼요.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주면 가서 먹고 누워서 가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게 훨씬 더 낫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좀 가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잘 안 되더라도 찢고 뽑더라도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딴 데로 갔는데요. 애들 영어 그만두면 큰일 생길 것 같지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영어 전부 다 배운 20대, 30대, 40대 전부 다 외국인들 와서 길 물어보면 다 도망갑니다. 어휴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다 도망갑니다. 근데 영어 한 번도 잘 제대로 안 배운 우리 70대, 80대 어르신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 와도 절대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웨어리 이제 세종시청 그러면 가자! 그리고 목적지까지 갑니다. 그리고 가면서 계속 물어요. 니는 우리말을 전혀 못해? 어른이 물으면 대꾸를 해야지. 우리말을 배워오든가. 여기야! 땡큐!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렇게 가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영어를 잘하는 것이 자랑은 될 수 있지만 못하는 것이 수치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내 나라 내 땅에서 영어 잘하는 건 좋다 이거지. 근데 못하는 게 수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그리고 요즘 애들 여러분 핸드폰 들어가 보면 동시통역하는 어플 다 있습니다. 갖다 대놓으면 그냥 통역해요. 우리 애들 자랐을 때쯤에 영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양으로만 가르치고 애들 더 이상 3살, 4살 때부터 헬로 그 예전에 어떤 대통령 인수위원장이 괜히 오렌지, 어린지, L, R 발음 구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애들 발음 이렇게 지금 고생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외국 나가면 어린지 안 그러면 못 알아듣고 오렌지 못 사먹는다 그래가지고 미친 인간들입니다. 외국 안 나가본 인간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외국 나가서 물건 사는 방법 간단합니다. 오렌지, 어린지 할 필요도 없어요. 왼손에 달러와 카드를 들고 오른손으로 찍으면 줍니다. 저거, 이거, 그럼 줘요. 그럼 뭐 그렇게 힘들게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 입국할 때 어르신들을 모시고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미하고 관계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영어를 잘하는 건 좋지만
못하는 게 수치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 진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누가 쓰던 것 같은데. 그래서 땀 나야지 뭐 다 땀 나는데. 그래서 진짜 영어를 잘하는 분들을 제가 본 건 어르신들입니다. 여러분 미국 입국대 앞에 서가지고 20대 30대 전부 다 여권 들고 고민합니다. 뭐 어떻게 돼? 전부 다 중얼중얼거려요. 투어. 뭐 때문에 왔냐 그러면 여행 때문에 왔다 그러려고 한마디만 하려고 투어 그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절대로 그런 겁니다. 여권 딱 주고 아무 말도 안 해. 계속 오히려 묻습니다. 뭐? 왜? 여행 왔다고 여기 다 같이? 뭐? 그렇게 10분만 있으면 결국 한국말 하는 직원이 찾아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전 세계 어디 공항 가도 이제 한국말 하는 직원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력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자부심을 좀 가지자 이 말입니다. 그게 어르신들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런 데 대해서 자부심을 좀 가지고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면 좋은데 영어에 목숨 걸게 만들지는 말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식당 제가 가봤거든요. 저도 메뉴판 보고 뭘 골라야 될지 이거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억수로 고민하고 있을 때 어르신들은 전부 다 일어나셔서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니세요. 이미 테이블 사이로 보면서 이거 줘요. 이거 이 사람 먹는 거 이거 긴 거 국물 있는 거 이거 그래서 다 드세요. 그랬더니 그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뭐 밥 먹다가 이거 그러고 오니까 와 그래서 제가 가서 스미마센 그랬어요. 다 외국에서 조금이라도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 그럼 무조건 스미마센 하면 돼요. 지들은 36년 동안 우리한테 미안한 짓을 했는데 우리는 그 정도 해도 돼요. 그래서 미국에 갈 때는 영어를 배워가는 게 아니고 일어를 배워서 나가야 됩니다. 길거리 침 딱 뺏고 누가 오면 스미마센 껌 딱 던지고 누가 오면 스미마센 어쩔 수 없이 그랬을 때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지자 이 말입니다. 예,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영어 없애면 큰일 날 것 같죠? 정말에 큰일 안 납니다. 대입에서도 좀 없애고 기업 시험에서도 좀 없애고 공무원 시험에서도 토익 토플 같은 거 좀 없애서 그럼 영어 선생님들 다 어떻게 할 거냐? 다 길이 있어요 또. 예, 같이 고민해보면 중1부터 3까지 하면 다 같이 고민해보면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가방에서 조금만 덜어내줍시다. 우리 애들 생각보다 똑똑하고 잘합니다. 진짜로 제가 가장 감명 깊은 애들이 물론 니는 니 애들 안 키워봤어 그렇지? 그렇죠. 내 조카 9명 키워본 경험으로는 안 되겠지만 저는 살면서 가장 많이 감동을 받는 건 애들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애들 무슨 얘기하면 깜짝 놀라죠? 제가 예전에 별 얘기 다 합니다. 예전에 환상의 짝꿍이라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떤 8살짜리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이름이 미진인가 그랬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미진이 너도 무슨 고민이 있니? 그랬더니 네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 뭐가 고민입니까? 그랬더니 동생이 똥을 너무 쌉니다. 그래서 동생이 똥을 싸는데 네가 왜 고민이냐 그랬더니 엄마가 자꾸 그 똥을 저보고 치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른이랍시고 이제 설득한다고 미진이 잘 들어. 미진이는 3살 때 똥 싸, 2살 때 3살 때 똥 쌌어 안 쌌어 그랬더니 쌌습니다. 그 똥 누가 다 치워줬어? 엄마가 치워주셨습니다. 애가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벌써 감동받은 눈치야. 그래서 됐다 싶어서 그렇지 2살 3살 때는 누구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이제 앞으로 미진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앞으로 엄마 똥을 치우겠습니다 그랬어. 거기 틀린 얘기 한 개도 없죠? 틀린 얘기 한 개도 없잖아요. 얼마나 연애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애들 조금 더 뛰어놀게 해주고 뭐 외국까지 갈 것도 없잖아요. 실제로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모국어를 10살 때까지 오랫동안 사유한 아이들이 나중에 외국어를 배우고 습득하는데도 친구를 사귀는데도 훨씬 더 빠르답니다. 그러니까 제발 최소한 8세 이전의 영어 교육이라도 금지시키고 못하도록 합시다. 저는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들 우리말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부심들에 대해서 특히 전부 다 서울말 써야 되고 표준말 써야 된다 이런 데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표준어라는 게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쓰는 말이 표준어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사투리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감정은 없어야 되지만 지역의 특색들은 모두 살려줘야 된다. 이런 세종시처럼 제주도는 제주도대로, 그래서 우리 사투리가 조금 더 대우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전국 팔도의 사투리에는 우리가 살아온 역사가 모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주도 사투리 딱 보면 그 지역의 특색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투리가 이랬습니다. 하영하영, 감수광, 없어예, 이랬습니다. 전부 다 이응 소리입니다. 굴러가는 소리. 왜냐하면 파도가 높고 바람이 많기 때문에 소리가 굴러가는 소리들을 다 쓴 겁니다. 잘 전달되라고. 뱃사람들끼리 잘 전달되라고. 예, 그런 특색이 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는 전부 다 짧습니다. 그리고 짜증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격음과 경음이 많습니다. 전부 다 이랬습니다. 카드나, 켄나, 와이카노, 치아라, 비키라, 찌랄핑하고 있네, 이랬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고 산맥이 많기 때문에 메아리가 많아서 메아리가 치더라도 귀에 정확히 꽂히는 소리들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중간한 소리가 없습니다. 카드나, 켄나, 와이카노. 그래서 날씨가 덥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할머니, TV가 안 보이니까 머리를 조금만 치워주시겠습니까? 이런 거 없습니다, 경상도 사투리에. 할매! 그럼 끝입니다. 그 할머니도 기분 나빠하잖아요. 비킵니다. 끝이 짰습니다.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밤 9시에 문을 딱 열고 애가 안 자면 쫌! 하면 잡니다. 아침 9시에 문을 딱 열고 애가 안 일어나면 쫌! 하면 일어납니다. 별로 긴 말들이 없습니다. 그 짧고 강대하고 끝납니다. 전라도 사투리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도는 놀랍습니다. 전 세계 어떠한 언어학자도, 어떤 과학자도 아직 누구도 거시기에 대한 정체를 밝혀낸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전 세계의 비밀입니다. 아따, 날씨가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를 가지고 와야? 그러면 우산을 들고 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 옛날부터 민주화 운동할 때 사람들 전부 다 고문하고 잡아넣고 정당하게 태극기 나온 사람들 전부 다 군인들이 총칼로 짓밟고 했기 때문에 그들만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발달하고 속담이 발달하고 조선시대 때부터 판소리가 발달합니다. 한이 많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전라도는, 우리나라는 여기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발달한 여기입니다. 전 세계 이토록 다양한 여기 있는 지역이 전라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여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해학이 넘칩니다. 들어도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야 이 썩을 놈아, 이런 욕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욕이 아닙니다. 알려주는 거지. 너 썩어. 너 썩어. 나도 썩어. 100년 안에. 그러니까 크게 싸우지 말자. 관두자. 너 썩어.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썩을 놈아는 욕이 아닙니다. 알려주는 거지. 굉장히 철학적이죠. 그 다음 전라도 사투리 중에 이런 욕이 있습니다. 야 이 빵꾸 똥꾸야. 빵꾸 똥꾸는 욕이 아닙니다. 원래 이 말의 원래 뜻은 똥꾸에 빵꾸가 나있다는 뜻입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똥꾸에 빵꾸가 안 나있는 사람이 있는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욕은 야 이 빵꾸 똥꾸야가 욕이 아니고 야 이 막힘 똥꾸야, 이런 게 욕입니다. 넌 똥꾸가 막혔어. 그래 썩을 놈아, 이런 건 욕이 아닙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진짜 욕은 야 이 안 썩을 놈아, 야 이 PVC야, 야 이 비닐봉지야, 너는 죽었어도 썩지 못하고 22조간 22조의 세금 혈세를 낭비한 4대강을 썩지 못하고 둥둥 떠돌아다닐 거야 이 인간아, 이런 게 진짜 욕입니다. 진짜 욕입니다. 여기서 누군가를 떠올렸다면 여러분들은 사상이 불손한 겁니다. 사상이 불손한 겁니다.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22조를 바닥에 쏟아 부은 사람이 어느 날 자기 SNS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야 여기 나와보니까 정말 좋다. 여러분들도 한번 나와보시라.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누군가를 떠올린다면 여러분들은 사상이 불손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여러분들은 그냥 웃었을 뿐이고, 주위를 둘러보시고 기관원이다 싶은 분이 있다면 이제 청와대 홈페이지에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진짜 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우리 욕들은 놀랍습니다. 해악이 있어요. 전라도 욕 중에 보면 이런 욕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욕인지도 모르는 욕. 야, 잡아다가 머리만 돌려앉힌 놈. 이런 욕이 있어요. 사람을 잡아다가 몸은 그대로 두고 머리만 돌려앉히겠다 이 말이에요.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욕같지 않죠. 입을 접듯 앞뒤로 차곡차곡 접어 죽일 놈. 이런 욕도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을 앞뒤로 차곡차곡 포근하게 죽겠죠.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 해악의 결정체다. 그 다음 제가 지금껏 들어본 우리나라의 욕 중에 제일 웃기는 욕은, 이건 청소년들이 들어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경리 선생의 토지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문학 도서죠. 청소년 권장 도서이기도 합니다. 거기 빨래터에서 어머님 둘이 싸우다가 한 어머님이 너무 격분한 나머지 도저히 인간이 인간에게 해서는 안 되는 욕을 합니다. 이런 욕을 합니다. 야, 이 밤새도록 두드린 꽹과리 같이 생겼냐나. 이런 욕을 합니다. 이거 문학 작품 속에 그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두드린 꽹과리 혹시 봤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 가서 사물놀이만 봐도 웃길 겁니다. 이제 꽹과리만 봐도 웃겨요. 그런 욕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런 해악을 가지고 있는 농경민족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충청도 사투리는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 안 해도 더 잘 알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해도 더 잘 알죠? 예? 여기는 서두르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요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냥 넘어가도 돼요. 강원도 사투리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했었더래요 안 했었더래요 과거형입니다. 왜 과거형이냐면 예전에 워낙에 첩첩산골이었기 때문에 어떤 집의 소식을 다른 집에 전하러 가면 보통 3일씩 걸렸습니다. 거기다. 그래서 저 집에 애를 낳았어요가 아니고 낳았었더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렇게 팔도의 사투리는 전부 다 다양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투리는 서울대학교에서 언어학만 25년간 연구하신 교수의 논문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냥 아니면 말거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박수 좀 치세요. 힘드니까 그냥 웃자고 안 서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향후 20년 안에는 막 정치적 통일은 멀더라도 경제적 협력 화해 정도는 이루어내서 우리 아이들 반도에 갇혀 살게 하지 말고 우리 땅, 우리 손에서 전쟁의 위험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서 통일을 만들어서 우리 애들 세상은 분단된 나라가 아니고 통일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이북 사투리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저는 꼭 왔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지금 5살, 3살, 그 다음에 10살 된 초등학생 아이들은 앞으로 조금 빨리 통일시켜가지고 얘들 수학여행 갈 때는 대전에서 KTX 잡아타고 세종시에서 KTX 잡아타고 기차 타고 평양 거쳐서 블라디보스톡 거쳐서 유럽으로 기차를 타고 수학여행 갈 수 있는 나라를 한번 물려줍시다 애들한테. 그게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적폐청산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가 사놓은, 우리 세대가 사놓은 똥은 우리가 치우고 가자 이거 아닙니까? 우리 세대가 싸놓은 분단이라는 철조망은 걷어가지고 우리 애들은 기차 타고 유럽으로 수학여행 갈 수 있는 시대를 좀 열어주고, 그 다음 여기 40대, 50대 대신 30대 대신 어른들은 나중에 한 20년 후에는 칠순잔치 금강산 가든에서 하지 말고 금강산에서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날씨 좋은 날 금강산에서 손자 손잡고 금강산도 한번 거닐어보고 그런 시대를 한번 좀 꿈꿔봤으면 좋겠다. 가출을 해도 스케일이 달라질 겁니다. 너거의 요번에 어디로 가출했다 들어? 금강산으로. 너거에는 묘향산으로. 도타가 나올 겁니다 애들. 그래서 중국하고도 일본하고도 미국하고도 어깨를 덜고 당당히 겨룰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 애들한테 좀 물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좀 해줍시다.
어른들이 그런 거 해주는 거지 뭐. 어른들이 그런 거 해주는 거지 뭐. 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나한테 지금 시간이 30분 오 뭐 벌써 끝날 때 됐다 이거 40분 했다 이거 끝낼까요 이제? 아니요 아니요 그래놓고 뒤에 가수들 나오면 난리 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별로 서운해하지 않아요. 나는 내 할 일 하고 가면 되는 거고 뭐. 예 대신 오늘 그 얘기만 그러면 마무리 될 때 되면 알려주시고 가수가 조금 늦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시간을 더 끌어드릴 수 있으니까 남는 거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제든지 얘기 그 박수 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지 뭐. 어차피 집에 가면 또 혼잔데. 그거 할 거 없어요. 나도 이제 혼자 이렇게 더 이상은 안 살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놓고 집에 갈 때 차 안에 딱 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통 시작입니다. 저는 집에 가면 아이고 인간아 말하는 반만큼이나 살아라 인생아 아이고 인간아 그리고 이불 발로 차고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누가 있고 이래야 같이 살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잘 사신다고 생각합니다. 내 이런 얘기 하면 또 눈물 흘린대 이러면 안 된다. 반드시 내년 안에 장가 갈 생각이니까 원래 그것도 박수 칠 일 아니고 어떤 한 여인에게는 불행일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산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그냥 저의 생각이니까 듣고 잊어버리셔도 좋다 하는 말씀 꼭 드리고요. 다만 그 말씀만은 제가 꼭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애들 어떤 형태로도 차별받지 않아도 되는데 안아야 되는데 제가 그 형태의 대표주자로서 외모로서 아이들을 차별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절대로 없어야 된다. 남녀의 구별은 있을 수 있겠으나 차별은 없어야 한다. 분명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키 큰 것들이 뭐 키 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존중받고 찬사받아야 될 것들은 아니다. 그 말씀은 제가 꼭 드립니다. 예전에 키 큰 것들이 유리했던 것은 원시시대에 나무에 매달려 있던 높은 데걸 딸 수 있었기 때문에 존경받을 수 있었지. 근데 지금 냉장고 문이 여기 있는데 냉장실은 여기 있고 그러니까 키 큰 것들을 그렇게 좋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꼭 드립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유, 강동원 이런 것들 좋죠. 생각만 해도 천만에 그런 것들은 관상용입니다. 지켜보는 용이에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옆에 있으면 못 삽니다. 그런 것들은 고려청자 같은 거예요. 보면 좋은데 집에 있으면 부담스럽습니다. 이해가 확 되시죠? 이런 게 밥그릇 같은 겁니다. 깨지면 사면 돼. 그렇잖아요. 그냥 특별한 것보다 이렇게 괜찮 그냥 아이고 저만 하면 됐다 하는 게 나은 겁니다. 그 다음 세상의 정상과 비정상을 마칠 때 되면 알려주세요. 네, 불안하다 지금. 마칠 때 되면 알려주세요. 약속된 시간 다 됐는데 아무도 와가 안 끌어내려가네. 저는 뭐 하면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세상의 정상과 비정상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우리 민족의 키는 0cm에서 170 사이가 정상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 민족의 키입니다. 지금 박수 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제 또래예요. 키가 다 제 또래입니다. 그래서 키 큰 것들이 비정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정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천시받을 이유는 한 개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고 눈도 얼마나 커야 큰 겁니까? 사람 눈이 얼마나 커야 되는데 부엉이만 해야 됩니까? 올빼미만 해야 됩니까? 예? 사람인데? 그리고 그게 뭐 헌법에 나와 있습니까? 눈이 얼마 정도 커야 된다? 근데 왜 사람 눈을 작다 크다 차별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 헌법 어디를 살펴봐도 사람 눈으로 차별한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헌법에 헌법 전문을 통틀어도 우리 헌법 전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여 조국의 민주 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입각에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로서 민족의 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괴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근동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와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하는 게 우리 헌법 전문입니다. 이게 네? 이게 여기 어디도 눈 작은 애는 대한국민이 아니다 하는 게 없습니다.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됐으면 얘기해 주세요. 에? 누구든지 올라왔어? 아직 얘기 덜 끝났는데 이제 끝냅니다. 이제. 보세요. 뭐 더 하라 그러더니 전부 다 옆에 누가 오 전부. 그래서 어쨌든 다 됐습니까? 내려가면 됩니까? 이제 저는 아 끝내면 돼요? 네, 끝내랍니다. 이야기 이제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자 전 다 했습니다.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에?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고 만나뵈서 반가웠고 그 다음에 마치고 드리는 큰절은 레크레이션 강사 20년 동안 하면서 늘 무대 위에서 마치면 큰절 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받으셔도 된다 하는 말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야외에서 저 멀리까지 지금 빽빽히 들어차서 날씨 더운데 나무 밑에서까지 서서 저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 하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입니다. 비스밀이라는 시인데요. 이런 시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생명은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저 나무들 좀 보세요. 우리는 기대는 데가 많은데 기대는 데가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흐리기도 하지요. 비스미 다른 비스미를 바치고 있는 이어 오늘 같이 오신 분들하고 행복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아직 같이 있는 사람이 없는 저는 집에 가서 조금 더 처절하게 외로워하면서 저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네, 땡큐 브라더. 아, 영어를 여기까지 해도 수치스럽지가 않네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그냥 올코니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때문에 이 시간이 그냥 재밌고 멋있고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다시 한번 김재동 씨께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죠. 고맙습니다. 아,